2050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더 편리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렛츠아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과학 상상화 그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과학 상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실 과학 상상이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저 자신도 스트레스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맹목적으로 뭐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날개를 달고 로봇가 전 자동으로 다 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요. 제일 문제는 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 상상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정도의 상상으로, 진짜 상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펼칠 수 있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재미날 수 있는 그리고 순간 우리가 미술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수업에서의 어떤 그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떤 작업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이들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한번 보시는데요. 과학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가까운 미래인 2050년이면 사람들의 삶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교통수단이 나타나며 현재의 도시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아주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동은 좀 더 생산적이 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넓은 접근성을 통해 젊은이나 노인계층 모두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이나 버스비 같은 기본적인 교통비용을 따로따로 내던 것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연간 통합 교통비 체계로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이런 폭넓은 판매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들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며 이런 기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기로 가고 자율주행하여 운전자가 필요 없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혁신적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할래? 안녕 예송아. 요갈 준비됐니? 일의 장소와 놀 수 있는 장소, 기술 융복화 시대가 이르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로 같은 새로운 기술들 때문에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초고속 통신망의 적용으로 이제 도로는 더 이상의 도로가 아니게 됩니다. 차가 고장이 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드론에 의한 원격 지원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회의를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며 힐링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 헨리. 안녕하세요 대원쌤. 골프장으로 곧장 갈까요?
응, 그러면 좋겠어.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내 건강 체크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컨디션 다 정상이죠? 아, 죄송하게도 대원쌤의 혈압이 140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골프 못 가나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사전에 약국에 처방전을 주문했으니 가시는 길에 약 찾아가세요. 이렇듯 사용자는 처방전과 나머지 쇼핑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미래의 예측에 대한 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변화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더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비즈니스 외에도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자동차 회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차 같은 하드웨어적인 물건을 더 섬세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위 그리드마스터라고 불리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소프트웨어적인 IT 사업이 주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운전이 필요 없고 어린이부터 노인과 장애인들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공동으로 공유하게 되며 주차, 교통체증, 개인 부담 비용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움직이면서 더 많은 나와 우리를 위한 시간을 즐기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한 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부문이 발생하여 자율성, 이동성, 그리고 연결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상상을 인도할까요? 그러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과학 상상하면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상상들을 그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스러운 좋은 점도 있지만 독창성이 떨어지고 구태의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디자인 씽킹 방법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상상을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혁신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미래 시뮬레이션 영상은 아이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들로부터 그들만의 상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발전하는 기술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좋은 동기부여를 줄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과학 상상에서는 주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면 미래의 운송수단이 미래의 자동차 정도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에는 가급적 좀더큰 범위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격적인 작업 전에 몇 가지를 꼭 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영상을 본후 우리의 교통수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문제점을 적고 나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를 제시할 때 핵심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즉, 미래에 교통수단이 변화라면 더 값싸고, 더 안전하며, 더 편리하고, 더 깨끗하다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상상하기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작은 썸네일 스케치를 간단히 그려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더 쉽고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기능 장착, 그리고 형태 표현은 어떻게들 나올 수가 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